아프리카 차드로 갑니다. 차드 나플린. 아프리카 차드 땅 갑니다. 모로코요. 저희는 모로코로. 저 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로 갑니다. 코트디부아르요. 이번에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카이로. 아프리카에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로 가요. 아프리카 세네갈로 간다고. 아프리카 세네갈로. 이집트 세네갈. 감비아에. 감이 안 나요. 아, 저희가 아이들 신나게 첫째 날 놀아주려고 물총을 준비했는데요. 총 모양은 네, 절대로 이렇게 항공기에 태울 수가 없다 그러네요. 제가 2002년부터 여기서 봤는데요. 딱 한 팀을 한번 만나봤어요. 근데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오는 경우는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세네갈은 여러분 그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 180년 개신교 선교 역사상 세네갈 사람들이 모이는 개신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슬림이었는데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숫자. 제가 지금까지 전도해서 개종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8명이 있는데요. 진짜 개종을 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세네갈은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를 블랙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이 블랙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이슬람화되는 종족이 플라 종족입니다. 세네갈부터 이디오피아까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들어가는 마을이 무슨 어떤 마을이냐고요?
이곳에 여러분이 지금 와 계시다. 예,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나바입니다. 먼저 우리 가족을 소개할게요. 아빠는 하루 종일 밭에 나가 농사를 짓는 농부인데요. 평소처럼 묵묵히 일만 하세요. 엄마는 얼마 전에 태어난 쌍둥이 동생과 저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신답니다. 우리 마을은요, 사막에 세워진 아주 가난한 마을이에요. 전기도 없고 물도 깨끗하지 않아서 사람 살기가 힘든 곳이래요. 마을 입구에는 장미처럼 빨간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마을을 라크로즈라고 부릅니다. 이곳에는 소금이 아주 많아요. 우리 엄마도 예전에 여기서 일하셨대요. 그런데 얼마 전 키 큰 아저씨와 키 작은 아저씨가 우리 마을에 왔는데요. 키 큰 아저씨는 브라질에서, 키 작은 아저씨는 한국에서 왔대요. 이 아저씨들이 마을에 온 뒤 학교가 세워지고 작지만 아주 예쁜 어린이 센터도 만들어졌어요. 키 큰 아저씨 파울로는 우리 마을에서 함께 사는데요. 새로운 농업기술도 개발하고 어린이 센터에서는 우리들에게 재미있는 것도 아주 많이 많이 가르쳐준답니다. 파울로 아저씨는 우리 마을에 온 키다리 아저씨예요. 당연히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기짱! 특히 우리 할아버지는 파울로 아저씨가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도와주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마을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키 큰 아저씨 그리고 키 작은 아저씨 때문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800 people. Yeah. It means just family, but the children can be 300 something like that. 이분이 이제 93세십니다. 이 전체의 최고 추장님이십니다. 파울로 아저씨와 친구들이 큰할아버지에게 인사하러 갔어요. 우리 큰할아버지는 발이 아파서 잘 걷지 못하신답니다. 마을에 처음 오는 손님들은 항상 큰할아버지께 인사를 하는데요. 그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의 표현이래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인데요. 마을에서 꾸란을 가르치시는 종교 지도자세요. 저희는 말로만 들었는데요. 실제로 와서 보니까 거의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대해주시고 정말 친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네. 드디어 키 작은 아저씨의 친구들이 어린이 센터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만남이 처음이라 저도 친구들도 너무 부끄러워요. 창피하고요. 하지만 이모 삼촌들은 우리가 너무 예쁘죠? 그쵸? 아닌가요? 너무 예쁘고요. 어쩜 큰 눈방울에서 완전 별이 쏟아져요, 별이. 약간 처음에 거부감 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가게 돼요. 막 다가가게 돼요. 그냥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도 좀 어색하죠. 이 어색한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린 사람이 바로 이 삼촌이에요. 오케이.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선 친구들 어때요? 모델처럼 멋있나요? 안녕. 예쁘게 찍어준다며 계속 웃으라는데 어떻게 웃는 건지 참 어려워요. 숨이 다 막힐 정도라니까요. 오랜만에 사진을 찍는 루시 아줌마와 파울로 아저씨도 행복해 보이죠? I'm very happy. I'm really glad that you guys are here and that tomorrow we're going to start the Bible classes for the vacation. All of the kids are very excited. This is very special for them. They're all dressed up today. Normally they come as they are, but today they all dressed up for our Korean friends.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이모 삼촌들과의 첫 만남을 기념하며 다 같이 찰칵! 오후 시간에 삼촌들은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저 멀리 시내까지 나갔어요. 날씨도 정말 더운데 말이죠. 이모들은요, 성경학교에 사용할 도구들을 준비하며 밤늦게까지 풍선도 불고 우리들이 놀 공간을 예쁘게 꾸몄대요. 내일 애들이 풍선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예쁘게 꾸며질 어린이 센터 정말 너무 기대돼요. 이모들만 믿을게요. 네, 오후 내내 저희 팀원들이 다 같이 열심히 했어요. 예, I knew now he was bit by scorpion that he passed already for one day and he will be fine now. Then after pray we feel peace and this is more important. We can trust in God. He will resolve the problem. And then you be you brothers already pray so it will be fine. Yeah. Yeah. Right, and yeah, right. Okay, right. Yeah. Okay.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 괜찮게 하시죠. 예. 다행이에요. 다행이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이런 게 또 한편 우리가 또 이제 껴 있으라는 또 하나님의 또 사인으로 또 이해를 해야 돼요.
when we see the children, the village, we want to do a lot of things. That's our desire, because we have in our heart the Holy Spirit, and then we want to do things. Okay, so the normally things happen is discouragement, no patience, because you teach something and they don't will understand well, and then say, oh, it's not possible. You understand? That's it. Will coming more and more. Okay, that's a temptation to you stop your work. But just breathe, drink water, and keep doing. Because the devil is not happy, but we don't worry about him. We are here to do God's way. And these children, they never will forget this situation, this very good experience. Then we will pray for them now, and for the parents also, because when we are teaching the children, they will touch the family. Okay, but also the devil can use the family to try and destroy the work. All of these children, they are Muslim. The parent also. Okay, so be strong in the name of Jesus. He will open many doors. Okay.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정면 돌파입니다. 정면 돌파요. 진짜 최악의 경우는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과장해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파울로는 지금 이번에 팀들이 온 것을 계기로 해서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여기 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럼 관심 있는 사람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큰 치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의 중심에서 영화를 쏜다는 것은요. 그거는 아예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대로. 예. 와서 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오케이. 그래서 하여튼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진짜. If we see how much God love these people and how much God is bringing bless for this village, they should start understand what we are doing here. Very clear. They know me. They know Pastor Lee. They know me. I am a missionary. Okay, I come here. I believe in Jesus and thank God. So, will, in name of Jesus, will. 뭐래? 맞아. 왔니? 유 바이바이, 바이바이. 평소 같으면 아직 자고 있을 텐데 오늘은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왜냐고요? 이모 삼촌들이랑 재밌게 노는 날이거든요. 그동안 제가 이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아시겠죠? 비행기에 선물도 가득 싣고 왔대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페인팅으로 해가지고 글씨 만드는 거 하는 거거든요. 따라 어린이 센터가 너무 먼 것 같아요. 가도 끝이 없어요. 내가 1등으로 가고 싶은데.
Anything that you will teach them today will not be in vain. They will pass it on to the other kids. They will pass it on to their parents. So just be courage. Be strong. 이모 삼촌들에게 노래도 배우고 손에 예쁜 물감도 붙였어요. 이런 건 정말 처음 해봐요. 다들 정말 재미있나 봐요. 찍고 또 찍고 여기저기 손바닥이 엄청 많이 찍혔어요. 드디어 함께 만든 작품을 만날 시간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그림놀이를 하는 동안 파울로 아저씨는 성재 삼촌과 마을에서 사진을 찍어 주었어요. 시 오케이. 와우. 할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할머니랑 손도 잡고 사진을 찍었대요. 어린이 센터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 재미있었나 봐요. 성재 삼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즐거운 게임 시간이에요. 풍선을 터뜨리고 동굴을 지나서 숨어있는 사탕을 찾는 거예요. 저 잘했죠? 수건 돌리기도 하고 꼬리 잡기도 하고 비눗방울 놀이까지. 와, 정말 최고예요.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바닷가 오니까 완전히 그 피곤이 싹 풀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오늘은 바울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너무 웃겨요. 그리고 바울 아저씨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상자도 만들었어요. 한국말로 붙여 붙여 하는데 또 애들이 또 다 알아듣고 붙이네요. 풀로 색종이도 붙이고 왕관도 만들었어요. 어때요? 예쁘죠? 벌써 이모 삼촌들이랑 헤어질 시간이에요. 그동안 정말 좋았었는데.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언니 동생들도 저랑 똑같은가 봐요. 집에 가고 싶지 않은데. 이모, 다음에 또 올 거죠? 집에서 잘 가지고 있을게요. 다음에 오면 더 재밌게 놀아요. 이모, 삼촌, 안녕. 다음에 꼭 또 와야 해요. 저 아이들을 다시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성경 캠프 기간 동안 우리가 했던 것들을 아이들이 잘 기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기회가 되면 또 와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울로 선교사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은 수도 다카르에서 차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라크로즈라는 곳입니다. 우리 마을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가끔은 동물을 기르기도 합니다. 아주 낡았지만 작은 학교가 하나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오래된 보건소도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루시와 멋있는 아들 미구엘이 있고요. 무엇보다 소중한 한국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많은 친구들이 생겨서 정말 부자가 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저는 마을 사람들처럼 농사를 지으며 라크로즈에 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이지만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He's doing a garden project. So that's one we will plant under this shade. Because the sun is really really hot and burn the salad. 40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와 모래사막이 대부분인 이곳 라크로즈에서 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업기술 또한 전무한 상태여서 어쩌면 더 어려운데요. 하지만 제가 이 땅에서 함께 살며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정말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The people, when they come to make a house at Lagohoz, okay, they should be Muslim. Okay, that is the rules. But when I came, I Lucy and Miguel, my family, I say I'm not Catholic, I'm not Muslim, I'm a Protestant. And everybody know me, a missionary. 2007년 세네갈에서 첫 사역을 시작한 저는 3년 동안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 브라질 선교회를 통해 다카르에서 자비량 선교를 하던 중 라크로즈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좁은 공간에서 많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모습을 본 순간 아내와 저는 이 마을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벽돌을 쌓아 올렸고 학교가 완공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촌장님이 이곳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초대하면서 넓은 땅을 내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라크로즈에서 사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누군가 나쁜 소문을 퍼뜨렸고 촌장의 동생이며 마을의 종교 지도자인 우스타시가 우리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며 한 마을에 두 개의 신이 있을 수 없고 파울로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피땀 흘려 세운 학교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다른 곳에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And our heart was very sad because it's just like when Abraham, God asked him to give his son to sacrifice. It was just like God saying, now I want it for me. And we had to hand it over. And we're just like, God, but we know, we're so sure that we're going to work with the African kids. How come we make a school? How come we have so many plans for this school? And then we're not able work in this school. It's so hard to understand. So we cried together with Pastor Lee's family, with the Korean church family, and our family. It was a very difficult moment for us. But then his brother,
is the chef. He said, now Paulo, he did a school and he proved to us he can help us. He will stay. And then Ustas obey his brother. Okay? And then after Ustas see how I was working here in this place, who his brother gave to us to work here, and he saw something different. Okay? Because I was doing the work. I'm not paying somebody to do. Everything here I was doing. And then he changed his mind. He said, okay, he can stay. He's different. And then he became my friend. 함께 살아가며 보여진 저의 삶을 통해 종교 지도자 우스타시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시며 저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스타시의 꿈에 키가 큰 한 사람과 키가 작은 한 사람이 마을로 찾아오면서 높은 하늘이 그들을 따라오고 넓은 바다가 마을을 덮어 마을이 크게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이카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 라크로지의 최초의 어린이 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며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 센터의 모든 운영을 저희 가정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When it was finished, it was a beautiful place. It was a lovely center, educational for kids, with resources, with games, with playground, everything that I had desire to make the other school, they had in their project. And then when I looked at it, I say, Lord, they did everything that I wanted to do for the village. This is such a blessing. Everything that I planned to paint outside the class, everything that I planned to do, the playground and everything, the Koika did, this is so wonderful. And the chef of the village and Ustas said, no, they will stay here. And they will make a part of our family. And they gave to us the name of the family. So now, my name is Paulo Souza Ba. Okay, Ba is the family name from the village. So in this now, everything is gone. The problem. 이곳은 제나바의 집입니다. 우리 부부에게 있어 아주 의미 있는 곳이죠. 얼마 전 태어난 제나바의 쌍둥이 동생인데요. 이 남자아이의 이름은 파울로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루시입니다. 저희 부부의 이름과 똑같죠?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But it's about 20 person in this house. This is very old family. It comes from it's Ustas' wife. It's the four wife of Ustas. 마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아이의 이름은 종교 지도자인 우스타 씨가 지어줍니다. 특별히 제나바의 동생들은 파울로와 루시로 이름을 지어주었는데요. 이곳 사람들은 마을 촌장 가문의 일원으로서 그에게 이름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답니다. 마을에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기쁘게 받아줘서 너무나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부터는 마을 축구부를 만들어 후원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미래의 꿈나무로 자라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저에게 있어 한국에서 온 친구들은 정말 단비처럼 반갑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너무나 더운 곳에서 사역하는 저에게 작은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냉장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전기가 없어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 시스템만으로는 냉장고를 사용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 밑에. 아, we're up very high. 오, 네. 영화 보여주러 가자. 오케이. 둘, 셋. 발발발발발. 네, 오케이 오케이. 발도 하나, 둘, 셋. 오케이. 중간에 혹시 무슨 일 생길까 봐 넉넉한 걸로 좀 준비했어요. 너무 problema. 맨 까꿈해. 오! 뷰티풀. 야. 나 African way. Yeah, this is good. I hope my wife she really like. 날이 어두워지고 드디어 무슬림 마을 한복판에서 영화를 보여줄 시간입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발전기 상태를 확인하고 스크린과 프로젝트 등 영화 상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촌장 이 자리 온다는 것 자체가 이 마을 전체의 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때 입는 옷이 아니라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입는 옷입니다. 드디어 우리 마을의 천국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마을에서 최초로 상영되는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종교 지도자는 물론 어린이들의 기대까지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참 영화가 상영되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발전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전기가 금방 돌아왔지만 너무나 불안한 마음입니다. 영화 상영이 중단되자 마을 사람들도 조금은 놀란 눈치입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리는 동안 발전기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정말 하늘의 지혜가 꼭 필요한 순간입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더 이상 발전기가 멈추면 안 됩니다. 제네레이터가 기름도 많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한번 썼어요. 파울로 선교사님이 지금 혹시나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바로 대체할 수 있게 지금 배터리를 가져와 봉쇄해 왔어요. 불안한 발전기를 대신할 배터리의 설치가 막 끝나자 결국 예상대로 발전기가 또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조용한 환경에서 예수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멜레콤도 이나
Yeah, now we are in the battery, with the battery, so it's more silence, and then they can listen. Yeah, now it's good. But now he's off, and the battery, it's going, it's working well. Praise the Lord, everything. Amen. Thank you.짧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당신이 이 마을을 향한 능력을 보여주실 차례입니다. 소중한 친구들, 당신들이 있어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보여준 천국의 미소가 온 무슬림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I'm a Brazilian. You guys is Korean. Okay. And we don't have any problem. We are just think the same way. Help these people. So we don't lose time discussing things. No, no. We just pray and do the way we came. And here see each one of you work by heart. I want to have experience with this show. This is amazing because we know today we are here like a volunteer. But we pray for tomorrow we become a missionary like this. 며칠 뒤 라크로즈를 축복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바로 더 멋진 세상 온누리 NGO입니다. 세네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라크로즈에서 첫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전기가 없어 어두운 마을을 위해 태양열 램프를 선물하고 말라리아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위해 모기장도 선물해줬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제일로 중요한 게 여자들이 출산하고 하는 그 메디컬 워크에 가장 여기가 중요하대요. 그게 이 동네에 가장 큰 문제래요. 왜냐하면 어디 가까운 데 가서 할 병원이라든지 게 전혀 없대요. 이 마을의 유일한 보건소. 하지만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또 운영을 못한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네요. 자원봉사자들이 관리하고는 있지만 아무도 찾지 않아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사막으로 메마른 이 땅을 더 멋진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힘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많은 후원도 필요하고 또 많은 헌신자도 필요하고 자주 와보는 것이 열악한 환경 속에 무방비로 노출된 아이들.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수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마을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복음이 어떻게든지 전해지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자녀들에게도 그 죄사함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언젠가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세네갈과 아프리카를 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